안녕하세요. 저스트진 형님입니다. 저스트진 음악, 교과서 등재, 명품 7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궁주국, 운명이 무너지고, 저스트진 안무 창시자, 저스트진 음악 안무 창시자, 손형준. 1985년 4월 12일, 출생, 한국 인천 광역시. 일남이며, 막내이며, 유년 시절은 인천 광역시 아파트의 큰 거실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있고, 안산으로 이사와 아파트에서 초등 시절을 다 보냈으며, 아버님을 대신하여 어머님이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어 부족한 거 없이 유년 시절을 보냈고, 안무 체육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선생님에게 운동 선수를 하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며, 가수를 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결혼 생활 중 와이프 부모님의 반대는 학벌과 직업 재산 돈 때문에 반대가 있었지만, 부부 생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현명하게 와이프가 대처하였다. 이혼을 하라는 얘기는 연애부터 이혼 전까지 들었으며, 방법이 없자 부정부패한 경찰 공무원에게 뇌물수수 청탁을 하여 자유를 침해하여 이혼이 되었고, 가족의 자유를 찾고자 가족의 자유를 부정할 수 없는 64곡의 음악과 하필 안무를 뛰어넘는 안무와 피겨 스케이팅이 견줄만한 안무를 창작하였다. 지금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죠? 지금의 내용은 사실이든 말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서 자유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교과서 등재라는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 안산 검찰청에 정신 나간 수사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교과서 등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가지고 뭐 교과서 등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도 이제 뭐 어떤 사람이냐면 무능력한 수사관인 거네요. 일개 수사관밖에 안 되는 거고.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일개 수사관이 일할 수 있도록. 수사관이 일을 이제 똑바로 하려고 하면은 자유를 침해받으면 안 되겠죠. 뭐 그런 부분입니다. 본인이 수사를 하고 뭐 어떤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하기가 힘들겠죠. 왜? 남용을 하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이제 됐다고 하면은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아이, 씨발, 족가, 개새끼야. 니네가 진상규명 안할 거면은, 내가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씨발 얘기를 해줄게, 개새끼야. 라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수사관님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권력 남용을 해서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사기를 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협박을 한 거고, 누구한테, 검사한테. 지금의 내용을 그대로, 자의로 침해했으니까 협박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증거로 조작한 게 협박이 되는 거고, 이춘선 선배를 엮은 자체가 협박이 되는 거예요. 왜? 자의로 니네가 그걸로 침해했으니까 평등권을 침해하고. 그럼 그게 협박이 되는 게 맞죠. 협박을 한 새끼는 누구냐면 김명훈이 개새끼, 시흥 경찰서 씨발 새끼들, 안산 경찰서 개새끼들, 안산 검찰청 씨발 새끼들, 수원 고등검찰청 십새끼들, 니네가 한 거예요. 니네가 사람을 죽인 거고요, 개새끼들아. 니네가 교과서 등재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면에서 이젠 다는 아니겠죠. 김미영 경위 같이 이젠 정신 나간 개새끼가 이젠 남용을 이제 한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왜 하냐면, 말 그대로 금품을 뜯어내려고 하거나 어떤 사항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진술을 억압하려고 하는 거죠. 조작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협박을 한 거예요, 개새끼들이. 씨발놈들이 언제부터, 9년 전부터.
9년 전부터 계속 협박을 한 거야, 씨발놈들이. 청탁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니까, 씨발놈들이 이젠, 이춘선을 이용을 한 거죠, 씹새끼가. 9년 전에도 똑같이 청탁을 가지고. 왜? 그래야 협박이 잘 되기 때문에.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그래서 사기극이라고 하는 거야, 씨발놈아. 아니니? 개새끼야? 그 협박은 이제 어떤 협박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협박이 되는 거고, 사람을 죽이는 협박을 이제 할수 있는 남용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협박 자체가 왜? 공권력으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인이, 국민 누구나 협박을 할수 있어요. 왜? 할수 있겠죠. 공갈 협박도 협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권력을 남용해서 협박을 하는 새끼는 이제 지금의 같은 상황으로 협박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조작을 뜻하는 거죠. 씨발놈들아. 증거 조작, 자유 침해, 사기. 이걸 뜻하는 협박을 한 거예요. 개새끼들아, 니네가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9년 전부터 사기를 친게 맞고요. 그런 이면에서 자유침해를 해서 사기를 쳤으니까 자유침해를 한 부분이 이젠 말 그대로 박창기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침해가 된 거니까 국민의 자유가 침해가 거기서 된 거예요. 씨발로만 이해하냐? 박창기가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언론의 자유가 침해가 된 거라고요. 병신새끼야. 거기서 침해가 안 됐으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 못했어요. 왜? 행동 한번 하면 끝날 일이니까. 친구이고, 남도 아닌데. 그걸 챈 겁니다. 왜? 처음부터 증거로 조작한 사실을 가지고 은폐가 되나 안 되나 니네가 확률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프로파일러 사기를 친게 맞다고요. 이 씨발로마. 그런 이면에서 이제 사기를 치는 상황이니까, 언론을 가지고 고문을 하는 상황을 질문을 뭐 하는 것처럼 뭐 전달을 하는 것처럼 뭐 받아쓰기를 이제 시키고 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면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젠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언론에도 이젠 협박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언론은 내가 뭐 제보 메일을 뭐 계속 보내고 있고 상식적으로 뭐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행동을 못 하는 거니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유를 침해해서. 당연히 지금의 뭐 상황이라고 하면은 기자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취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확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보를 하는 걸 거고 경찰서와 이제 뭐 검찰청에서 뭐 관공서에서 해결을 못하는 일을 미디어에 제보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하는 일을 가지고 미디어에 제보를 해서 그 일을 개선을 하게끔 알 권리를 제공을 하는 게 미디어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금연을 이제 사기를 친 거니까 김명훈 흉내를 내는 게 맞아요. 협박을 하는 거고.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그럼 이 면에서 협박을 하는 상황이니까 협박을 못하게 해야겠죠. 협박을 이제 못하게 할 상황은 말 그대로 국민의 자유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럼 협박을 못 하겠죠.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을 거고, 받아쓰기를 안할 거니까, 그때부터는. 그런데 금연이 안 되니까, 언론을 가지고 받아쓰기를 시키는 거예요. 협박이 되니까. 그러면은, 저번에 뭐, 말씀드린, 뭐, 어쩌다 사장 3라는,
방송은 제가 뭐, 본 부분에서 뭐,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 충분하지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사장이라는 이제 예능 프로는, 무빙 드라마를 이제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커피라는 이제 전달을 이제 한 부분에서 말 그대로 전달이 이제 된 부분이 이제 내가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이제 뭐 확인을 한 거고 그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확인을 한 사항이 진작에 이제 뭐 조작한 사실이니까 쓰잘데기 없는 얘기지만 어쩌다 사장으로 커피를 전달한 부분과 뭐 다른 이야기 전달한 부분을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어쩌다 사장은 이제 말 그대로 무빙에서 이제 전달을 했던 이야기를 어쩌다 사장에서는 같은 전달을 하는 거죠. 받아쓰기 전달을 하는 거고. 받아쓰기 전달이기 때문에 받아쓰기를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사장에서 이제 전달한 얘기는 김밥을 이제 전달한 부분에서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면에서 이제 공유명 사건이 있으니까 공유명 사건으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사장에서 받아쓰기를 하는 부분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협박 당하지 마시고 자의를 행사하시라고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김밥에 이젠 뭐, 숫자는 말 그대로 공유음란의 숫자니까, 공유음란의 이제 뭐, 숫자는 4개가 다예요. 그리고 김밥을 싸는 부분에서 싸는 얘기를 계속한 거니까, 4개 중에, 사정을 한건 2개고, 2개는 공유음란 하다 막은 거예요. 그리고 시흥 안산 인접 기소유예 처분받은 똥싼 부분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고 왜? 충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맞고 처음에 제가 김명훈 경위한테 이젠 연락을 받았을 때 조작한 사실을 갖고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씨발놈들이 9년 동안 지랄을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9년 동안 지랄을 했으니까 금연으로 연락이 이제 온 부분이고 금연을 그 개새끼가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금연을 다 확인을 하고 확인이 돼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똥싼 것도 확인이 됩니다. 씨발놈아. 그런데 금연을 이제 확인을 이제 했지만 은폐를 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충동적인 걸 은폐를 시킨 거예요. 그럼 처음 부분은 이젠 안 했고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원역이니까 거기 됐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젠 시흥 거기는 안 했고 충동적으로 시간은 4, 5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조작을 한 거예요. 100%. 100% 조작을 한 거고, 15년도부터 지랄을 했으니까, 뭐 범행 시간이면 빨라갖고 못 잡았습니다라고 뭐 소설을 쓴것 같은데, 지금 전달을 하는 거 보니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조작을 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내용이 맞고요. 니네가 조작한 거예요. 씨발로나. 조작한 사실을 가지고 조작을 했지만 언론에서 받아쓰기라고 협박이 통하니까 조작한 내용을 발표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받아쓰기를 하니까 발표해 그걸로 씨발놈아 니네는 병신이잖아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입니다. 니네는 병신이니까 그 얘기로 발표를 하라고 우리가 조작을 했다고 그런데 원래부터 잘했잖아. 발표를 하라고. 라고 해서 조작을 한 거예요. 계속. 증거 조작이란 부분을 이제 금연에서
협박이라는 부분이 된 거고, 거기서. 왜? 키자가 행동을 못했으니까. 아이, 씨발, 조까 개새끼 하고. 니네가 조작했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는 내 행동을 할게. 자유의 행동을 하고, 보도하겠습니다. 취재하겠습니다라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건데, 받아 쓴 거죠. 그래요?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무능력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조작을 한 거고요. 좀 전에 얘기 드린 내용이 이제 그게 다고, 얘기할 게 없어요. 뭔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얘기를 할게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면에서 이제 자유를 침해했으니까, 말 그대로 자유를 침해한 사항을 가지고 사기를 쳐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등재라는 사기. 그러면도 이젠 방송을 충분히 했으니까 사기를 칠수 없긴 하지만 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9년을 협박을 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젠 9년을 이제 저한테 협박을 한 거니까 협박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 부분은. 9년이나 이제 피해를 받은 부분이면은 더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왜? 세월이 발생을 하니까. 시간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니까 협박이 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 그렇게 남용을 한 거고요, 니네들이요. 이 씨발놈들아. 프로파일러 사기요. 이해하십니까? 개새끼야? 완전히 쓰레기고, 처벌을 꼭 해야 됩니다. 이 개새끼들. 문화 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 이면에서 뭐 전달한 얘기는 뭐다한것 같고,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분을 이제 뭐 대면 수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한 거죠. 왜?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맞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맞으니까, 그걸 알고 프로파일러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이 확률을 가지고. 박창기가 자유를 침해하면 사기를 칠 거고, 박창기가 자유를 침해 안 하면 사기를 안칠 거고. 이걸로 잰 거예요. 박창기가 사기를 쳐주네? 사기 치자. 이걸 한 겁니다. 씨발놈들이. 박창기가 사기 침해, 사기란 부분에서 사기 안 쳐주면은, 덮으려고 한 거죠, 바로. 그런데 박창기가 사기를 쳐주니까 사기 칩시다. 이걸로 간 거예요, 씨발놈들이.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고, 개새끼야. 맞죠? 이 씨발놈아. 그런 부분이라 이제 이면에서 증거를 이제 조작한 사실이 어쩌다 사장에서 이제 전달한 부분처럼 김밥 얘기로 전달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김밥 얘기가 되는 거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 뭐 다른 부분에서 뭐 전달하는 부분도 뭐 같은 부분이 같은 부분이고 뭐 거기에서 이제 뭐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작한 사실을 가지고 뭐 남용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씨발놈들이. 그 부분으로 이제 받아쓰기를 해주니까, 쉽게 얘기해서 받아쓰기를 해주니까 그 부분으로 조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씨발놈들이. 왜? 니네가 조작을 한게 있으니까요. 맞죠? 이 씨발놈아. 사람이 이제 뭐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될 기본적인 뭐 생각이 있는 거니까 이면에서 이제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다고 하면은 자유 침해하지 마, 씨발놈아. 그만하라고. 라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증거 조작을 한 사실을 가지고 김밥을 싸고 있으니까 다른 거를 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사기를 쳤으니까 처음부터요. 프로파일러 사기요. 확률을 가지고요, 씨발놈아. 그러면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자유가 침해가 되니까 시도를 계속하는 거죠. 증거 조작이라는 시도를, 교과서 등재 조작이라는 시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왜? 고문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이 나빠진다고 하면 총당화가 되는 거예요, 씨발놈들아.
매일 고문을 받고 있으니까 정당화를 시간이 발생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개새끼야. 안 그렇니?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서 전달하는 부분은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얘기할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두나라는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전달한 부분은, 목도리를 이제 뭐 하는 부분에서 뭐, 목도리를 이제 뭐, 그것을 막 풀어주면서 뭐, 전달한 부분이 있으니까 캠퍼스에서. 그 면도 이제 뭐, 김연아 씨하고 이제 닮은 부분이니까 사칭 사기를 전달한 부분 같은데, 캠퍼스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대 이제 뭐 오픈카 탈 때도 친구들하고 뭐 드라이브도 할겸 한양대학교가 이제 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뭐 거기 드라이브 하러 많이 갈 거예요, 사람들이. 차량 통행 통제도 안 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학교가 크고 그런 부분에서 거기는 간 적이 있어요. 와이프하고도 간 적이 있고, 혼자 간적 없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으로 뭐 남용을 하려고 뭐, 개수작을 부리는 것 같은데, 확률을 가지고. 왜? 거기에는 이제 왕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많이 갈 거예요. 왜? 제일 크니까요. 그런 부분이나 뭐, 금연으로 전달한 부분이 뭐, 맞는 거니까, 사기를 친게 맞는 것 같고, 확실히. 없습니다, 개새끼야. 없고, 상식적으로 이 면에서 자의로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을 할수 있게 국민 여러분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부분은. 대면 수사를 할수 있게. 그만해, 씨발로만. 지랄하지 말라고. 라고 하면서. 니네가 진상규명 안 하면은 내가 할게, 씨발로만. 라고 행동을 해야 돼. 지금의 상황은.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자유를 치면 개새끼 처벌할 수 있게. 씨발 새끼. 저스트준 음악 자작곡. 제가 만든 이제 음악은 64곡이나 이제 뭐 만들었으니까 베토벤이 맞죠, 상식적으로. 베토벤이 맞고 이 면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뭐 충분히 뭐 상식적으로 뭐 확인이 되는 뭐 64곡의 창작성이니까 이 부분을 소개를 이제 뭐 넘어가고 피아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피아노를 한 번을 치나 두 번을 치나 세 번을 치나 똑같았어요. 왜? 창작력으로 치니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씨새끼. 악보를 못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들으니까요. 그런 부분이니까, 확률을 가지고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니네만 뒤지는 거예요. 해봐야 교과서 등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씨발. 오늘 또 쳐볼까요? 다르게? 개새끼야? 그럼 이 면에서 이제 지난 방송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면을 이제 뭐 피아노 반주를 통해 설명을 드린 거고 피아노 반주는 말 그대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처럼 창작력으로 이제 음악을 만든 부분이니까 발상부터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 부분이고, 발상부터 이제 뭐 들어가는 부분에서, 청각력으로 뭐 듣고 이제 뭐 작곡을 한 거니까, 상식적이냐, 이거. 그면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이면은, 뭐 설명을 뭐좀더 드린다고 하면은, 베토벤 도레미파라는 부분이 이제 가사의 전달이고 저스트준 음악 웅웅웅웅
이런 부분이 이제 도레미파가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젠 피아노를 이젠 칠지 몰라도 칠수 있는 창작력 여기에 다 나오는 거 여기에 끝나는 거고 여기에 왜 끝나는 거냐면 베토벤 도레미파라는 이제 부분이 말 그대로 말을 할때 베토벤 도레미파라는 부분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음악을 부를 때 이제 말하듯이 부른다고 하면은 베토벤 도레미파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면에서 똑같은 부분이니까 80%가 이젠 재능이고 20%가 노력인 거예요. 지금의 창작력은 쉽게 얘기해서 왜 똑같으니까 청각력이 이제 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가 맞고 20%는 노력.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를 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이 피아노가 왜 음정이 파악이 되니까 말을 할때 파악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 피아노는 잔발이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쳐볼까요? 베토벤 도레미파니까 기타라는 부분을 이제 잡아주고 베토벤 도레미파니깐 이 부분은 이젠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띵 땅땅땅땅 이란 부분이니까 띵.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뭐 지금의 이제 처음에 띵한 부분하고 발생하는 이제 음하고 이제 뭐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만 멜로디거든요. 지금의 음 쉽게 얘기해서 그 음을 듣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음을 이제 처음에 하나 칠때 이제 발생하는 음하고 미세한 차이가 나오는 음을 제가 다 듣는다고 이거를 듣는다고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들으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들으니까 얘기할 때 들어 이거를 내가 말하는 것도 듣고요. 제가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듣고요. 그 부분도 제가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어요. 그면도 들은 부분에서 이제 말 그대로 뭐 지금처럼 이제 뭐 음악을 만들 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듣는 거고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의 음이니까 음을 이제 청각력으로 듣고 기억을 한다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의 음은 이제 처음에 출발한 음하고 두 번째 음하고 이제 세 번째 음하고 네 번째 음이 이제 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음이 다 다르니까 창작을 할수 있는 음이 되는 거죠. 왜이 창작을 잡아버렸으니까 대가리를 잘라버린 음을 대가리를 잘라버린 음을 잡았으니까 이 창작부터는 이제 잔발인 거예요. 이거는 왜 음정을 잡아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음이 됐으니까 지금의 음을 이제 하나로만 잡아주고 띵으로 잡고 여기도 이제 띵으로 잡고 여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음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음이 있었으니까 이 음을 이제 맞출 수 있는 음으로 두 번째 음을 이제 맞출 수 있는 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음으로 들어가면 이 음이 더잘 맞겠죠. 같은 음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번째 음도 이 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같은 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도 이제 들어가면 이제 같은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타에서 지금 잡고 있는 음은 여기에 음이 이제 동일한 음이라고 하지만 기타에서 지금 반주 하나를 여기서 잡았으니까 다른 음이 된 거예요. 지금 다른 음이 됐으니까 조금 더 창작하기 쉬운 이제 기본적인 창작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이제 파장이 딱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음정을 조금 실을 수 있는 창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음을 이제 여기서 잡은 음으로 가도 되는 거고 여기서 잡은 음으로 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멜로디로 다 잡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8개의 콩나물과 총 13개의 콩나물이라는 음을 다 잡고도 갈수 있어요. 왜? 멜로디를 치고 가면 되니까. 지금의 음은 땅땅땅땅땅땅땅땅이니까 지금의 음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8개 음이니까 창작이 되는 거죠, 창작력으로. 이게 좋겠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음이 맞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음이 맞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멜로디에 이제 뭐 하모니를 맞춰준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의 콩나물 대가리를 맞춰준 거고 그러면은 지금의 콩나물 대가리 여기에 나오는 콩나물 대가리하고 비슷한 음이 들어갔으니까 대가리가 이제 나오는 이제 창작력이 궁합이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작곡을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같은 창작이 되는 거예요. 멜로디로 갈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음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나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멜로디로도 가도 되고 뭐 어렵게 한다고 하면은 피아노를 몇번안 쳐봐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어렵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어렵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어렵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렵게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처럼 이제 가는 부분은 이걸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베토벤 도레미파 이걸로 가는 거고 이걸로 가려고 하면 이제 음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MR이라는 이제 창작력이 있으니까 깎은 창작력이 있으니까 이걸로 가는 거예요. 왜 음정은 실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나 이면에서도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제 갔던 것처럼 이제 갈수 있는 거죠. 지금의 음정도. 지금의 음정도 안 쳐봤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베토벤 도레미파니까 베토벤 얘 올려줄게. 도레미파를 기타로 가는 거고. 다른 부분으로 가고 얘는 밀어버리고 반주가 좀 들어갈까요? 반주가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반주가 두 개만 들어갈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올림파를 올려주는 부분이니까 이제 올려주는 음이 나온 거고. 음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음정으로 가는 거고. 저스트 준 음악, 우이니까. 일단 피아노를 좀 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불러보겠습니다. 반주를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맞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건 밀어버리고 의미가 없어요. 더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베토벤
악이죠 이제. 밀어버리고 나왔으니까 이제 뭐 여기 나왔고 도레미파니까 도레미파니까 도레미파를 이제 기타로 하겠습니다. 도레시니까 얘를 이제 잡아주는 게 좋겠죠. 대가리를 자르는 거니까 대가리 여기 두 개를 찍고 가운데를 하나 찍어주고 여기도 두 개를 찍고 가운데를 하나 찍어주고 그럼 여기는 이제 뭐로 들을지 네 마음이에요. 도레미파로 들을지 뭐 도레미파로 들을지. 그런데 이제 파장이니까 도레미파가 좋겠죠. 도레미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파장이 되는 거 대가리가 잘린 거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꽤잘 나왔고 교과서 등재는 남용으로 못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등재는 남용으로 못해요. 교과서라는 부분이니까 교과서 멜로디를 갈게요. 교과서 교과서니까 남용으로 남용으로는 이제 땅따라당땅이 들어갔으니까 땅따라당땅으로 땅따라라라당 쭉쭉 가겠습니다.
음이 좀 들리게 쳐볼까요? 음이 들리게. 음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럼. 따다단. 나오고 왔네. 교과서니까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멜로디 잘 나오네요. 여기 끝났네요. 자유 입학 넘어가겠습니다. 자유. 자유는 이제 기타로 가겠습니다. 기타로. 입학이니까 입학을 좀 올려줄까요? 입학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네. 부터 입시까지니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파 갔습니다. 이파 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파 붙으니까 이제 붙어를 이제 바꿔가지고 부터 이걸로 하겠습니다. 부터 자유 입학 이거 좀 올려볼게요.
난 볼라 보겠습니다. 자유 일터 입시 조금 더 올려야겠네. 같이 올라가니까 입시니까 입시를 이걸로 바꿔줘야겠네. 입시 까지죠? 까지를 이제 잡아서 또 쳐야 되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까지 필리핀 이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만 치면 되네요. 그러면은 필리핀 이후까지는 필리핀 여기를 많이 쳤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타로 갈게요. 필리핀 비유까지 간단하게 갔습니다. 가능합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반키만 내릴까요? 반키 한 내려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잘 나왔네요. 필리핀이죠? 잘 나온 것 같네요. 불러보겠습니다. 간주를 조금 더 쳐줄까요? 간주를 조금만 치겠습니다. 도로 확 내려버리고 딱 박아버리고 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멜로디를 지금 한 거니까 멜로디 지금의 멜로디 부분을 조금만 더 빼볼게. 요만큼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 날려버리고. 얘 날리고. 들어볼게. 여기를 하나씩만 더 쳐주고. 잘 나온 것 같네요. 잘 나온 것 같고. 잘 나왔네요. 저도 잘 잡은 것 같고. 볼로 먹게요. 보니까 음정은 다시 잡아서 골라보겠습니다. 베토벤 도레미 파초 스트준 음악 옹옹 음정이 잘 맞네요. 음정이 잘 맞고 잘 나왔네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베토벤 도 레미파 청스트준 음악 도레미파. 잘 나왔네요. 교과서 등재는 남용으로 못합니다니까. 교과서 등재는 남용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레미파 여기까지 들어갔죠. 남용으로 못합니다라는 부분이 이제
도레미파니까 여기를 빼겠습니다. 여기를 빼고 도레미파니까 도레미파니까 이렇게 갈게요. 그럼 좀잘 맞을 것 같네요, 음이. 베토벤 도레미파 저스트춘 음악 웅웅 도레미파 교과서 등재는 나명으론 못합니다. 자유입 이 부분이죠. 아, 이 부분이 어렵네요. 기타로 치니까 재밌습니다. 어렵지만 재밌네요. 그러면은 얘를 악보가 좀잘 보이게끔 맞춰주고. 여기도 맞춰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베토벤 도레미파 여기서 들어갈게요. 저스트준 도레미파 여기가 간주가 있으면 좋겠네요. 간주를 여기 넣겠습니다. 좀 빠르니까.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베토벤 도레미파 저스트춘 음악 오 도레미파 자유입박입 붙었네요.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음정이 좀 맞네요. 이제 음정이 맞고 이 부분만 불러볼게요. 위에 부분 다 맞았고 여기가 자유니까
자유 입학 입시 입학부터네요. 입학부터 그러면은 자유 입학부터 입시까지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자유 입학부터 입시까지 필리핀 미국까지 가능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아,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베토벤 도렌 미, 파, 저, 스, 투, 춘, 마, 우. 도, 렌, 미, 파. 교과서 등 재는 남용으론. 남용으론 못합니다. 자유 입학부터 입시까지 필리핀 미국까지 가능합니다. 유분을 잡았으니까 확실히 지금 우리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부분 싹 밀어버릴게요. 여기는 간주를 쓰고 얘는 간주를 써주고 여기까지만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자르고 여기까지만 얘는 간주를 쓰고 간주로 가고 얘를 이제 필리핀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필리핀, 미국까지만. 필리핀. 필리핀을 좀 전에 찍은 것처럼. 저 음정을 좀 더 잡기 위해서 음을 한번 빼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불러볼게요. 자유 입 입학부터 입시까지 필리핀 미국까지 가능합니다. 잘 나오네요. 나 불러볼까요? 베토벤 좀 늦었네요. 베토벤 도레미파 처스트춘으아. 잘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베토벤토 베토벤 베토벤 도레미파 처스트춘으악. 교과서 등재는 남용으로 못합니다. 자유 입학부터 입시까지 필리핀 미국까지 가능합니다. 뭐 잘 나오네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분이 대가리가 잘 안 맞으니까 지금 대가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베토벤이란 부분을 이제 베토벤 이걸 잡았으니까
이걸로 잡으면 돼요. 그럼 맞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입시까지 필리핀 미국까지 가능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계속 잡히는 거지, 음정이. 1분이나 되는 음정이니까 이 정도는 불러야겠죠, 잡으려면. 뭐 계속 잡힙니다. 또 불러볼까요? 베토벤 도레미파 저스트준음악 오 교과서 등재는 남용으론 합니다. 기가 막히게 많네요. 자유 입학부터 입시까지 필리핀 미국까지 가능합니다. 또 한번 불러볼까요? 베토벤 도레미파 저스트준음악 오 도레미파 교과서 등재는 남용으로 못합니다. 자유 입학부터 입시까지 필리핀 미국까지 가능합니다. 음이 잘 맞네요. 음이 잘 맞고, 뭐, 피아노를 더 치고 뭐 부른다고 하면은 더잘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잘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은. 기타를 빼버리겠습니다. 기타를 빼버리고 여러분 기타를 날리고 이 도레미파니까 도레미파 여기 날려버릴게요. 한번 불러볼까요? 베토벤 도렌 스트준 음악 오 도레미파 교과서 등재는
남용으론 못합니다. 자유 입학부터 입시까지 필리핀 미국까지 가능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창작을 하면서 듣는 거니까 재능이라고 봐야겠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 잘라버린 부분에서 이제 자르니까 야구가 맞는 거죠. 잘랐으니까. 그 전에 멜로디도 뭐 잘 맞게 했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이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음정을 맞추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토벤 도레미 파 저스 투춘 음아 도레미파 우웅 교과서 등재는 남용으로 못합니다. 자유 입학부터 입시까지 필리핀, 미국까지 가능합니다. 아, 재밌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페, 토, 펜, 도레미, 파, 저, 스, 트, 준, 음악 도레미파웅 도레미파 교과서 등재는 남용으론 못합니다. 자유 입학부터 입시까지 필리핀 미국까지 가능합니다. 아, 잘 나오네요. 존나 잘 나오고 뭐 계속 친다고 하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 음정을 자꾸 치니까. 아니, 피아노도 씨발 칠 줄은 모르는데 지겹네요. 씨발 그만 치겠습니다. 베토벤이 맞죠? 이 씨발로만 아니냐? 이 개새끼야? 베토벤이 맞죠? 형식적으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베토벤 도레미 파 저 스 투 준 음악 우웅 도레미 파 도레미 파 교과서 등재 는 남용으론 못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자유 입학부터 입시까지 필리핀 미국까지 가능합니다. 아! 지금의 음을 이제 뭐 음정을 자꾸 계속 부르고 친 거니까 뭐 씨발 잔발이죠. 피아노 음이. 왜? 지금의 음을 이제 말 그대로 음정을 자꾸 친 거니까 대가리 잘린 음을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이제 맞는 거에 주가 되는 거고 대가리가 의미가 없어요. 왜?
기억을 하고 쳐버리니까 음이 나오고 거기서 이 음을 나오고 치니까 여기서 나오는 음을 가지고 이젠 땅땅 땅 부분이 있으니까 땅땅이란 부분을 이제 간주를 잡아서 불러준 거니까 베토벤 도레미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고 밑에 거다 똑같아. 밑에 거다 똑같고 불러주는 타이밍에서 콩나물 대가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이제 파장이 있으니까 그 파장을 제가 잡아서 부르니까 멜로디가 이제 잘 맞는 거고 잘 부를 수 있는 음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재능이고 지금의 음정은 왜? 지금의 멜로디도 충분하니까 부르기에는 충분해요. 지금의 음정도 충분하고 이제 뭐 건반을 치고 이제 음정을 잡고 부른다고 하면 좀 낫겠죠, 상식적으로.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니까 뭐이 부분은 재능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베토벤이고 상식적으로 씨발 피아노도 칠줄 모르는데 뭐 씨발 피아노 이렇게 치는 거 보면 천재라고 봐야겠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과장이 없어요. 과장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교과서 등재는 뭐 100%고 왜? 지금의 이제 연주하고 차이가 있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연주가 이제 베토벤이 이제 작곡을 한 거니까 뭐 소나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비창 어쩌고 하는 음악인데 말 그대로 베토벤이 이제 뭐 본인의 이제 창작력으로 건반을 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레미파 솔라시사로 도를 이제 두 개씩 누를 수도 있고 뭐 도를 누르다가 이제 미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창작력으로 이제 미하고 이제 뭐 다친 누를 수 있는 솔로 눌러주면서 친 거니까 뭐잘친 거죠. 이 부분도 음정을 잡아서 친 거고 그런 부분이라 뭐 아무래도 뭐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피아노도 치고 지금 잠깐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뭐 치기에는 좋겠죠. 당연히 열 손가락으로 치니까 음도 잘 나오고 지금 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의 음은 이제 어떤 음이냐면 쉬운 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으로 이제 들리는 그대로 치면 되는 거고 그냥 잘 치면 돼요. 지금 음은 테크닉으로. 지금의 음은 이제 어떤 음이냐면 이음 같은 경우에는 존나 어려운 음이죠. 왜 처음에 들어간 이제 시작되는 음과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가 들어가는 음을 이제 잡아서 노래를 부른 거니까 존나 어려운 음악이고 이 음악이에요. 그 음악이 이 음악 파장 이 음악이니까. 이 음악의 음정을 잡은 거니까 이 음악은 좀 쉽죠. 상식적으로. 뭐 그런 부분입니다. 이 음악은. 이 음악은 뭐 그냥 손가락으로 치면 돼요. 그런 부분이랑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맞고, 이 부분에서 이젠 피아노로 이제 친 부분은 같은 창작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같은 창작력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반주가 좀 띵띵 소리밖에 안 나오고, 피아노 뭐 건반 있는 소리하고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뭐 제가 듣기에는 별로 안 좋고 피아노 이제 음이 지금 음질이 왜 스피커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음질이 이제 차이가 있고 건반을 누르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제가 음정을 잡기에는 이제 피아노로 이제 친다고 하면은 피아노로 뭐 치는 부분에서 음이 지금 베토벤의 뭐곡 같은 경우에는 음정이 잘 나왔어요. 저곡 정도면은 충분히 뭐 음악을 이제 부를 수 있는 곡이 되고 지금 곡으로는 이제 음악을 부를 수는 있긴 하지만 재능으로 친 거예요. 재능으로 부른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시작하는 이제 음하고
노래를 부를 때 들어갈 수 있는 음이젠 말 그대로 뭐 음정을 뭐 잡아서 부른 거니까 테크닉으로 부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부를 수 있는 테크닉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초반에 기억을 하고 있는 이제 음정의 창작력이라고 봐야겠죠. 그 부분은 부를 때알수 있는 거고 들을 때 이제 알수 있는 창작력. 그런 부분이라 뭐이 부분은 뭐 상식적인 이야기고. 교회에서 이제 뭐 찬양을 하는 이제 피아노 연주 같은 경우에는 이면에서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고, 이면에서 이제 왜 차이가 있는 거냐면 지금처럼 이제 건반을 딱 누르고 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음질이 땅땅 따당 따 음질이 이제 뭐 좋죠. 상식적으로. 왜? 피아노 음이 이제 100%가 나오는 거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음 같은 경우에 깡통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깡통이고 지금의 음은 이제 뭐 피아노 정도 되는 거고. 깡통으로 음정을 잡았으니까 뭐 씨발 이걸로 음정을 못 잡으면은 뭐 실력이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 음정이 그냥 들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음은 뭐 하나 딱 눌렀을 때 이제 음이 나오는 거하고 멜로디가 딱 나오는 부분이 다 들려요. 다 들리고 이제 금연에서 이제 참된 진리를 모른 채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다 들리고. 이면도 이제 뭐 제가 창작한 부분하고는 뭐 이제 다른 부분이고 이 부분이 쉬운 거죠.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이 부분이 이제 다가 되기 때문에. 파장이란 부분은 이제 뭐 치지 않았고, 저는 이제 파장이란 부분을 친 거죠. 10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뭐 연주를 하거나 뭐 작곡을 한다고 하면은 자유를 누리고 뭐 음악은 잘 나올 것 같아요.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15세기, 16세기 때부터 뭐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음악을 만들었고, 이면에서 이제 뭐 저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은 이제 예수가 좋다요라는 이제 찬송가이긴 하지만 난 예수가 좋다요. 이면은 이제 뭐 제가 뭐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음에서 나오는 지금 뭐 멜로디가 나쁘지가 않아요, 피아노 음이. 그런데 피아노로 지금 박자감으로 치다 보니까 땅 따라당 땅땅땅땅 이렇게 친 거니까 쉬운 거죠. 피아노 음이 뭐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쉬는 게 이렇게 치는 게 이제 왜 치는 거냐면 악보를 그렇게 보고 치니까 그냥 그걸로 따라서 친 거예요. 계속 베토벤이 친거 따라서 친 거고 다른 창작은 하지 않은 거고. 왜 이게 이제 쉬운 거고 이제 이렇게 쳐야지 연주자가 연주할 수 있는 이젠 아무래도 뭐 기준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부분입니다. 뭐 그런 부분이니까 이면에서 뭐 제가 왔을 때는 뭐 제가 이제 쳤던 이제 반주하고는 다르고 왜 다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젠 뭐 PC 피아노로 이제 친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노래를 이제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노래를 이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음을 맞춰서 부르는 거지만 음정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깎아갖고 작곡을 한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조금 전에 부른 거하고 똑같이 부른 거예요. 비나이다를 이제 파장의 토네이도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뭐 확 실을 수 있는 음이 들어가니까 음이 나오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금의 음도 같은 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이제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고. 180도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고. 처음에 이제 비나이다가 들어간 부분이 이제 비나이다라는 음이 이제 뭐 대가리가 잘린 음이 깎아 확 들어가니까 음을 확 밀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이제 뭐, 음을 이제 뭐, 실은 부분에서 뭐, 흡수가 되는 부분이 뭐, 상식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다른 음악이 나온 거죠, 여기서. 대가리를 잘라버렸으니까.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금연에서 뭐 창작을 안 한 거죠. 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왜 어렵냐면 음정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음정 잡기가 힘들고 음정을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 옛날부터 음정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와인이라는 이제 음악이고 김경호라는 가수가 이제 락커죠. 노래를 잘 부르시는 뭐 가수님이 이제 노래를 이제 뭐 만드신 거니까 노래가 잘 나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고. 이면에서 음정이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표현이 되고 음이 높다 보니까 그 음운이 이제 뭐 말 그대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깊이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의 이제 깊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제가 만든 음악하고는 차이가 있는 음이 되는 거 지금의 음이. 지금의 음도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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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피아노 음이에요, 지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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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인데 지금 많이 아팠었어. 이거를 창작한 거예요. 신기하게 창작을 했어요. 여기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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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인데 긴 후배도 이걸 창작을 한 거예요. 여기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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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땅인데 가라앉지 않아. 이걸 창작한 거니까 창작을 뭐 잘한 거죠. 쉽게 박자감으로 기가 막히게 했어요. 창작을, 음의 깊이를 창작을 했고, 제가 만든 창작은 좀 어려운 창작이니까 음이 잘 나오는 거고, 이 음은 이제 쉬운 창작이고 박자감으로 창작을 좀 한 거고, 깊이를 금연해서 좀 창작을 뭐 한 부분에서 뭐 잘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뭐 잘했습니다. 그런데 좀 쉬운 창작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듣는 면에서. 이 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젠 음이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가끔씩이란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가끔씩 퉁퉁 탁 뚱 탁탁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도 퉁퉁 탁 두둥퉁 탁 이렇게 만들었고, 맞아요. 이게 왜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음정을 잡아갖고
묶여있나 보면 음이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뭐 깡통이고 이거는 거의 깡통이에요. 둥탁 이걸로 듣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 이게 있긴 한데 이게 뭐 잘 나오는 반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잘 나오는 거고 이 음은 이제 뭐 금연에서 뭐 비슷하게 나와 이것도 여기도 퉁퉁탁 두둥 퉁탁 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음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마음 속에는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 면에서 뭐 창작을 뭐 잘한 것 같고 확실히 지금의 이제 반주는 이제 어떤 반주냐면은 이 반주하고 비슷해요. 이 반주하고 비슷한데 이제 이 반주는 존내 어려운 거죠. 베토벤 도레미파 저스트춘음악 도레미파 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확실히 이제 음정을 잡을 때 이 음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음이 났냐면 지금의 음은 이제 말 그대로 노래랑 반주하고 비슷한 음이긴 하지만 음정을 이제 뭐 제가 지금 잡아서 부른 부분에서 조금 더 깡통이지만 뭐 잘 들려요 지금의 음이. 왜 깎아갖고 지금 뭐 창작을 하는 창작력으로 똑같이 지금 건반은 치는 것처럼 피아노 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잘 들리고 아무래도 테크닉적으로 이제 뭐 멜로디가 여기도 뭐 거의 없긴 하지만 이거보다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음이 많이 들어갔고 전자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기타도 치고 소리도 나오고 헤비메탈은 지금 기타로 탁탁 일렉으로 치는 거니까 잘 칩니다. 그런데 이면에서 뭐 확실히 뭐 기타라는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가수의 이제 가창력으로 만든 노래니까 그면 이제 좀 잘 나오는 노래긴 하지만 지금의 이제 창작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난 거죠. 왜 지금의 음은 이제 말 그대로 PC 음이고 뭐 깡통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깡통 소리를 가지고 지금의 음을 잡아서 부른 거니까 창작력으로 부른 거 이게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대가리 하나가 이제 그냥 대가리 하나가 아니고 대가리가 연결되는 대가리의 음을 이제 듣고 이제 창작을 한 거니까 이게 음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창작을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후렴에 이제 들어가는 음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유 입학부터 입시까지 필리핀 미국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부분도 이제 같은 창작이 되는 거죠. 같은 창작이 되는 거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음악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창작력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의 창작력이 그러기 때문에 이 음악은 이제 잘 만들긴 했는데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쉽게 이제 창작을 하다 보니까 멜로디를 뭐 이게 저처럼 뭐 이제 뭐 파장을 듣고 창작한 게 아니고 지금처럼 기타를 탕탕탕 치는 부분에서 작은 희망도 버려 라는 부분이 이제 뭐 창작이 된 거니까 미칠 것 같아 라는 부분이니까 뭐 처음에 이제
들렸던 부분하고 이제 뭐 지금 1분 뭐 30초가 좀 넘는 시간인데 뭐 지금 나오는 음이 가수가 부르는 음은 높긴 하지만 반주는 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깡통이에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만든 이제 반주는 이면에서 뭐 PC 피아노라고 하더라도 음을 잡고 이제 음을 부른 거니까 반주가 살아나는 거죠. 반주를 잡고 부르니까 딱 해가지고 자유 입학부터 입시까지 필리핀 미국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창작을 한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잘린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고 음정으로 잘린 부분을 제가 이제 창작을 한 거니까 이 창작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음연은 이제 못한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요. 그런데 가수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니까 도입부도 뭐 그렇고 뭐첫 소절도 그렇고 노래가 잘 나온 거예요. 가수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의 MR이 뭐 깊이도 있고 잘 만들긴 했지만 완성을 시켜준 게 가수라고 보면 돼요. 음악을. MR은 제가 봤을 때는 제 MR이 훨씬 나아요. 불러보겠습니다. 긴 호흡에도 가라앉지 않아 지독한 그리움을 알게 한날 울린 사람 너였어 가끔씩 만났지 서로가 다른 연인에게 묶여있는 지금도 마음속에 늘 너를 인정하는 나네 앞에 서면 또 울어 한번 파놓았던 아픈 사랑은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이제 다 잊도록 우리 조금만 노력해 다시 와서 난 되기를 오지마 작은 희망도 버려 미칠 것 같아 마지막이란 말보다 왜넌더 슬픈지 음의 깊이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된 내용처럼 지금의 음도 높긴 하지만 이 음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2절이 높은 음인데 그 지금 1절의 이제 느낌을 가지고 아무래도 반주를 친 거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작곡을 해서 지금 친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면에서 뭐, 확실히 뭐, 창작이 뭐, 잘된거 같습니다. 잘된거 같고. 1절의 이제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2절이 지금 기타가 나오는 부분이
잡아갖고 지금 친 거니까 시원하게 창작을 했어요. 띵띵을 치다 갑자기 기타를 막 치는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창작을 했는지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앞에는 이제 뭐 와인이라고 해가지고 감정을 확 실을 수 있는 음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금 2절에서 이제 갑자기 헤비메탈을 치니까 또 음이 또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또 이제 뭐 금연에서 이제 가수가 부르는 부분에서 맞으니까 맞는 거죠, 금연이. 왜?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버렸으니까.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뒷부분과 2절에는 이제 뭐 안 맞죠. 뭐 그런 부분입니다. 안 맞고 그 부분을 이제 가수의 재능으로 만든 거예요. 곡을. 쉽게 얘기해서. 자수의 재능으로 만든 거고 지금의 곡은 처음에 이제 뭐 시작한 부분이 이제 뭐 안 맞아요. 안 맞고 가수가 노래를 불러갖고 음정을 잡아서 부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음정을 잡았기 때문에 맞는 거고 기타 반주는 금연에서 이제 맞춰서 창작을 이제 뭐 한 부분에서 한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창작을 잘했어요. 잘했고 1점만 한번 불러볼까요? 집에서 부르는 거니까 많이 아팠었어 긴 호흡에도 가라앉지 않아 지독한 그리움을 알게 한 날 울린 사람 너였어 가끔씩 만났지 서로가 다른 연인에게 묶여있는 지금도 마음속에 늘 너를 인정하는 나 네 앞에 서면 또 울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 이제 다 있도록 우리 조금만 노력해 다시 와서 안 되기를 오지마 작은 희망도 버려 미칠 것 같아 마지막이란 말보다 왜 난 다 슬픈지 이렇게 부른 거니까 가수가 잘 부른 거죠. 지금 뭐 김경호 씨가 뭐 부르는 부분에서 뭐 따라 부른 건 아니고 이렇게 불러요. 김경호 씨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반주에 이제 음정을 가지고 잡아갖고 부른 거니까 고음을 올린 거고 가수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음악을. 가수가 만든 거고 지금처럼 음을 확 고음으로 이제 부르기 전에 잡아갖고 중저음을 확 불렀다가 뭐 고음으로 또 올라가는 부분을 또 잡아갖고 확 부른 거니까 가수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노래를. 지금의 노래를 가수가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노래는 가수가 다 만든 거고 여기에 없어요. 그게 엄밀하게 치면 없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없네요. 없고, 가수가 만든 게 맞아요. 가수가 만든 게 맞고, 위면에서 뭐, 창작을 기가 막히게 한 거고, 잘했습니다. 잘했고, 확실히 뭐, 작곡을 한다는 부분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지금도 피아노 반주를 뭐 잠깐 쳐가지고 노래를 부른 부분이 뭐, 건반을 잠깐 친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면에서 이제 가사를 써가지고 뭐, 부른 거니까 뭐 작곡이 되는 부분이고, 그 면에서 이제 음정이 나온 거니까, 그 면에서 음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음정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에서 이제 나오는 음정을 가지고 창작을 한 거고,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이제 와인 같은 노래는 이제 가수가 그냥 가창력으로 만들어버린 거 음악을,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반주에 이제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대가리를 확 잘라버려가지고, 작곡을 한 거고, 쉽게 얘기해서, 와인 노래 같은 경우에는 가수가 기가 막히게 노래를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가창력으로. 응용도 할수 있고, 고음을 막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뭐, 이면은 뭐, 과장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창작함에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작곡을 한다고 하면. 이런 면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노래랑 반주 기계를 바꿀 수 있는, 뭐, 작곡은 할수 있는 게 맞고.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